완전히 다릅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차이가 있으면 오. 하나, 둘, 셋. 오, 네. 당연한 질문인데 궁금하신가 봐요, 우리 PD님은. 이게 궁금하시군요. 네,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병변 유병률도 다르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액이 흔하고, 그리고 이제 넓은 범위에서 보면 약간 변실금도 예, 좀더 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 농양, 치루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맞죠. 유병률이 여성분들보다 훨씬 높은 네. 경우를 보입니다. 또 어떤 게 다른가요? 저는 그 질환 자체보다도 수술 이후에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아, 뭐 수술 통증도 방법이나, 다르고, 통증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치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도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고. 예, 해부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요. 특히 남자하고는 다르게 여성은 항문 바로 앞에 또 다른 장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그래서 관략근이 좀 남자보다는 약한 편이라서 수술할 때 관략근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치료가 뭐 남자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 남자인데 여성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변실금, 관략근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남자가 확실히 좀 아프죠. 수술하고 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략근이 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관략근 문제도 있고 또 예. 그다음에 항문 자체의 톤. 쪼아주는 그 톤이 좀, 그 압력이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너무 동일한 의견이라서. 다음 질문, 뭐, 혹시? 보통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그리고 국립학생 때 있을 때 맹장 수술이나 이제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하고 나면 가장 아파하는 분이 젊은 남자들이거든요. 이게 복벽을 열고 들어가는데 복벽에 이제 통증을 세게 느끼는 부위인데 그쪽 근육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젊은 남자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 체구도 조그마하신 우리 할머님 분들은 전혀 안 아파하시고 많이 안 아파하시고 잘 움직이시는데 젊은 남자들 덩치는 이만한데 끙끙대고 못 움직이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항문도 예, 관략근 자체가 이제 남자분들 근육량이 많고 톤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훨씬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생각도 다르시고 네. 패스. 네.